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요. 예로부터 호랑이는 무섭고 사나운 맹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물로 우리 역사 속에 담겨 있죠. 새해를 맞아 경기도 곳곳에 숨은 호랑이 지명과 설화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마을의 뒷산이 호랑이가 엎드려앉는 모습을 닮아 이름 붙여진 보코리. 모스는 농기계 부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호랑이가 마을의 수문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옛 집의 벽면엔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모습이 익살스럽게 재현돼 있습니다. 담벼락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위로는 호랑이 모형이 유유히 걸어갑니다. 호랑이가 살던 마을을 주제로 만들어진 미술 마을입니다.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왔다 갔다 저 호랑이 많이 있었나 봐, 이 지역이. 그래가지고 호랑이 마을로 된것 같고, 또 지어 뭐 마을을 환하게 하고, 또 벽에다도 그 그림도 저 집집마다 가보면은 오래된 집은 벽에다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렇게 해놨어요. 경기도 시흥의 광석동과 하중동, 하상동에 걸쳐 있는 범배산. 호랑이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양을 닮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높이는 140m로 야트막한 산입니다. 조선시대 4대 화가로 꼽히는 단원 김홍도가 화첩을 들고 범배산을 거닐며 그림 구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범배산이라 그래가지고 터널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범배 터널만 알았었는데 범이 누워서 젖을 먹인다는 새끼 젖 먹인다는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정말로 감회가 새롭고 깊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효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고려 의정 때 15살이던 최루백은 아버지가 사냥 중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대신 복수를 하고 3년 동안 심효사를 했습니다. 효행을 인정받아 조선 숙종도에 효자 비각이 세워졌고 고려사 열전과 세종실록 지리지, 중국의 해동 금서원에도 실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